이 집에 죽은 사람이 동생만 있는 건 아니에요. 하나, 둘, 셋, 네 명이 더 계셔. 이제 와서 속이 아파? 여기 왜 왔다! 여기 왜 왔다! 화가 나고 분해 짜증이 안녕하세요. 어디 사세요? 이런데 처음 오셨죠? 고 얘기를 드릴게요. 우리 X님 성격이 극과 극이다 그래. 응? 좋을 때는 한없이 좋고 나쁠 때는 한없이 깔아지는 성격이다. 그래서 친구들도 이렇게 보면은 쟤는 좋았다가 지랄이야. 이런다 그래. 어떻게 보면 네 가슴에도 말 못할 사연이 많고 난 아직까지 마음의 정리가 되지 않았어. 내 마음은 항상 머물러 있다 그래. 나도 뭔가 정리를 해야 되고 내 마음의 결정을 놔야 되는데 나는 생각만 했다. 근데 또 나는 답도 찾으려고 하지 않는다 그래 지금. 했었는데 제 동생이 먼저 갔어요. 작년 7월에 갔는데 또 너무 그러니까 물론 다 가신 사람들이 다 갑자기 가겠지만 너무 갑자기였다 그래야 되나? 그 죽은 날짜도 어머님 생신이었고 그 전날에 그 전주분인가? 어머니한테 생신 선물도 보내놓고 그 뒤에 또 생일이 친구 생일이 또 있어서 친구 생일 선물도 보내놓고 그 이제 자살을 하기 전까지 친구들이랑 통화하고 또 친구랑 통화 끊고 거의 한 10분 만에 그 이제 자살을 했다고 나왔는데 유서도 한 장도 없고 그러니까 평상시 활동을 하고 다 할 일을 하다가 갑자기 훅 가니까 이 집에 죽은 사람이 동생만 있는 건 아니에요. 하나, 둘, 셋, 네 명이 더 계셔. 이렇게 줄지어 지금 가고 있어요. 어? 동생 자체가 되게 소극적이야. 상당히 여성스러워. 그러니까 돈 얘기를 하자 그러면 친구들한테도 돈 빌리기 되게 힘든 친구들처럼. 응? 근데 얘는 눈치를 항상 보는 상황에 있었다 그래. 어머니가 되게 착한 동생이었다 그래. 아마 걔는 누구한테 이렇게 손 뻗칠 애는 아니야. 그 동생은 항상 도와주기 바쁘고 들어주기 바쁜 애. 가족의 일도 지가. 가장이야. 가장 아닌 가장 노릇을 해왔다고 그래. 근데 아무도 걔의 속은 알아주는 사람은 없었다. 너네 살기 바빴지. 근데 얘가 제 이 집에서 이 아들이 제일 어른이에요. 뭐 4살짜리 아이가 7살 차이처럼 머리가 성숙하고 그렇게 자라왔다 그래. 아무도 예상 못했던 거라고 본인이 얘기하지만 어느 정도 그 아이한테 관심 있었더라면 분명히 눈치는 챘을 거라는 얘기예요. 할머니가 어? 야, 걔가 언제 티내드냐? 걔가 언제 힘들다고 말했니? 너네가 얘기했지? 너네가 니네 거 바라고 니네 얘기하기 바빴지. 너네가 얘한테 힘들다고 말했냐 말해봤냐? 그래놓고 없어지니까 이제 와서 속이 아파? 어? 비빌 언덕이 없어진 거요? 여기 올 때부터 화가 났어. 난 화가 났다고. 왜 와? 왜 와? 여기 왜 왔다? 여기 왜 왔다? 너네만 아파? 나도 아파. 너네가 한번 니네도 나 찾아보려고 했었어? 안 했잖아! 안 했잖아! 왜 이제 와서 그래? 왜 이제 와서 그러는데? 뭐 얼마나 잘했어, 나한테? 말해봐! 말해보라고! 니네 거 입고 니네 거 쓰고 바빴지? 왜 나한테 왜 왔어? 화가 나고 분해 짜증이 나! 다 싫어. 다 싫다고.
이래서 다 갖다 줬잖아. 나한테 무슨 말이 하고 싶어? 말해봐. 말해봐. 내가 불쌍해? 맨날 전화했잖아. 왜 아무 말도 안 하고 내가 물어봐도 말도 안 해주고. 내가 누나랑 제일 친했잖아. 다른 사람한테 말 못해도 누나랑은 다 말했잖아. 내가 언제 누나한테 다 하소연했어? 누나가 아픈데 내가 어떻게 말해? 내가 어떻게 말해? 우리 식구 다 아프잖아. 마지막으로 전화할게. 오빠 말해주지. 너무 미안해. 친한 친구도 한두 명밖에 안 돼요. 속풀이를 못했던 친구야. 여기서 이렇게 쌓아놓는 친구예요. 근데 본인이 항상 했던 생활에 이제 무게감, 무례함 이런 게 다 왔었던 친구분이에요. 엄마야, 아빠야는 이 친구들, 이 동생분한테 되게 부담스러웠던 존재야. 너는 나와 이제 스무 살 되고 나서 나와가지고 살면서 일을 하면서 나와서 살고 같이 하고 내 동생도 이제 대학교 가면서 이제 다른 지역으로 나가게 되고 성인 되고 나서 나가게 됐는데 그때 제가 파주에 있었다 보니까 동생 소식을 듣고 택시를 타고 올라갔어요. 마음이 너무 힘든 사람이다 보니까 이 장례식장 분위기랑 이런 걸 보고 나는 이제 죽으면 안 되겠다 라는 생각을 제일 먼저 했어요. 엄마랑 아빠랑 같이 행복하면 좋은데 그러기가 쉽지 않으니까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된다고. 엄마랑 아빠랑 같이 살아서 행복하면 괜찮은데 엄마도 힘들고 아빠도 힘들고 우리도 힘드니까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된다고. 너도 본인이 동생한테도 지랄도 했었을 거야. 맞아요. 근데 그렇게 지랄하면 얘는 그걸 며칠을 속고 사게 해. 근데 내 부모, 내 아빠야 자리, 엄마야 자리는 부모 역할을 안 했던 사람이랑 마찬가지다. 나는 잘 갔어. 내가 울면은 누나가 너무 힘드니까 난 돼. 근데 이것도 있으면서 원망도 있어. 그러니까 어떤 원망이냐면 나도 힘들었어. 그냥 당신이 제일 나의 좋은 친구는 누나였던 거야. 왜? 얘가 말을 안 하고 사는 애니까. 근데 얘가 말을 안 한 지가 되게 오래됐어요. 그래서 얘는 이 속에 썩은 거야. 누구한테 말을 할 수 있으면 이 속에 안 썩었을 텐데 친구랑도 대화가 많이 없는 애야. 집에 오면 항상 구서. 꼭 뭐에 씌인 것처럼 간 거거든, 이거는. 근데 그랬잖아. 얘 가기 전에 앞에 조상이 또 세 명이 더 있다. 이건 줄초상이라고 해요. 되게 무서운 조상이야. 네가 제일 아프지? 너 동생 따라갈 생각하니? 그러고 싶었는데 그러면은 안 될 것 같아서 계속 제 꿈에 나오고 있는데 외할머니 꿈에 나타나서는 신발을 한쪽을 잃어버려서 못 간다 그랬고 제 꿈에 나타나서는 말 걸지 말으라고. 얘는 되게 소극적인 애고 성격도 상당히 여성스러운 애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난폭하게 변하고 화를 내고 승질을 내. 그거는 뭐냐, 나 따라오지 마. 근데 우리가 우울증이라는 병에 걸리면 집중을 뭔가에 못하고 막 이랬다 저랬다 막 이렇게 하잖아. 근데 그때 데려가기 딱 좋게 생겼어 지금. 본인 정신을 잡고 살지 않으면 답이 안 나와. 그냥 내 부모는 내 부모라고 내비두고 본인은 본인 인생을 사셔야 돼요. 저도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막막한 것도 있어서. 있잖아, 여자 꾸며주는 이듯 해야 돼요. 응? 얼굴 이런 거, 머리 이런 거 마구. 있잖아, 옷 받아야 돼. 본인은 그거 말고 나 회사 생활 잘 못해. 응? 그 회사 생활 가면은 자꾸 사람들이랑 부딪히고 네가 눈치도 더 많이 봐. 그래서 옷가게를 해야 내 돈이라는 것도 져. 근데 있잖아, 시주도 빨리 가 생각하지 마라. 너 남자랑 동거할 생각도 하지 마. 너 그랬다가
너도 꽃 다 피어. 36살. 요해 좋은 남자가 두도 와요. 어? 그 남자랑 살아야 돼. 너무 아프다. 어? 그래서 조금 병원도 다니고. 어? 이제 동생 자꾸 불러 두드리면 안 돼. 그냥 편안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 응원할게 항상.